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사십니까? 예. 얼굴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시죠. 예,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사셔야 마땅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느낀다는 건 어떤 겁니까? 승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사할 때 승리하세요라는 말들 많이 합니다.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승리하라는 걸까? 승리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승리,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것이 승리라고 하죠. 우리가 뭐 맨날 싸울 수는 없으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적게 투자해서 10원짜리 샀는데 이걸 100원에 파는 거. 이거 승리죠. 뭐 사람들이 100원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것이 승리고 또 아니면 남과 학생인 경우는 남과 경쟁해서 내가 1등을 했을 때 그것이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을 영광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금 내가 저 사람하고 막 논쟁을 하는데 내가 조금 지고 그냥 그래 내가 졌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럼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런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조건 저주라는 또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모든 이익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런 승리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마땅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저도 저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늘 누군가 갈등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거기서 상처도 받고 또 내가 먼저 소리 지르면서 덤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소리는 안 지르고 그냥 그래 네가 맞다 머리는 숙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병이 돼서 스트레스 막 엄청 받아갖고 내가 죄를 이겼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그게 화병이 생겨버리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 간단한 이야기를 함께 성경에서 보시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디베리아 호숫가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다라고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전까지는. 그 베드로와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가 뭘 할지 몰라갖고 낙담한 가운데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그 옆에 친구들이었던 제자들까지 함께 나도 같이 가겠노라 하고 배를 타고
디베리아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잡아도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그 강가에 있는 한 사람이 서서 그 사람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 우리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져보아라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그것을 그 말 그대로 이행하자 그물 한가득 153마리의 모나미 볼펜 아시죠? 153마리의 고기가 한가득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써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그 모나미 볼펜 만든 사람이 153마리의 기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 숫자를 써놨다고 합니다. 153마리의 기적.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제자들은 바로 그때 그분이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까지 하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한테 잘못했던 세 번을 부인했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갚아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여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그때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그 손님으로 온 예수님께 그 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손님으로 간 어디 잔치에 뭐가 떨어졌다고 손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말을 하고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 간에 그 시키는 대로 니들이 할 준비를 해라고 말을 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첫 이적을 행하십니다.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변하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그 하인들이 그냥 맹물을 갖다가 부었는데 그것이 정말 맛 좋은 포도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 기적이 일어날 당시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셨죠. 그러나 그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게끔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일을 하시고 그것이 기적이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할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아무 일도 예수님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십니다. 야 그거 내가 할게 막 너 좀 가만히 있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릴 때에야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가만히 쉬어라 내가 일을 하마 하고 당신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적을 볼 때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한다면 이 사람과 싸워서 내가 정말 머리를 막 잘 써서 내가 이겨서 이 사람한테 이겨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끝나고 아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어 하고 영광을 돌린더라도 야 내가 일한 적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백을 하셨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여러분들도 늘 하시는 고백이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그 전에 말했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라는 말은 하는데, 근데 나는 아직도 살아 있지요. 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나는 죽었어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더니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나를 죽였더니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일들을 행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사도 바울께서 고백한 그 이유가 사도 바울 자신이 죄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한테 죄가 얼마나 있는지를 안다는 것. 우리는 우리 이 뒤에 십자가를 볼 때도 그렇지요. 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십자가에 나에 있는 죄를 내 몸에서 꺼내서 죄를 못 박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와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와 죄 자체가 같은 한 덩어리예요. 나의 죄를 나에서 뽑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못 박히실 때 나도 내 손을 내밀고 발이 박히실 때그 발을 달아서 나와 죄가 분리된 죄만 갖다 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달아서 이제는 내가 정말 정녕껏 죽었나니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노라. 내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말씀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보다 낫겠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보다 낫겠습니까? 내가 한 일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보다 낫지 않을지언정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죄만 십자가에 단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정원이란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단다고 결심하면서 사는데 이것이 또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랑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는 못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죠. TV를 틀면은 TV에 수백 가지 채널이 나오고 영화도 요즘 너무나 그냥 볼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한 달에 10불만 내면 막 수백 편, 수천 편의 영화를 맘만 먹으면 볼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하죠. 인터넷에 보면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옛날엔 정말 게임이나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게임이 아닌 그냥 인터넷 유튜브라는 것 영상 하나 보다 보면 그 옆에 딸려 나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우리 가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또 그런 게 옛날에 딸려 나오고 그러죠. 원하지 않는데도 거기서 그렇게 만들어 놔요. 이 영상을 보면 관련된 영상 해갖고 계속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계속 보게 합니다. 넋놓고 보다 보면 2시간, 3시간 훌쩍 갑니다. 그래 놓고서는 우리 성인들이니까 아, 이 시간 너무 아깝다라고 하죠. 아이들도 시험 공부하다가 뭐 자료 검색한다고 보다가 그런 곳에 빠지고는 자신들은 그냥 시험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요즘의 현실입니다. 비록 사랑하지 않을지언정 그것들에 빠져 헤맬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요즘 말로 폐인됐다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PC방 같은 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범죄까지 저지르고 마는 그러한 사랑을 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임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과 그런
세상의 것 말고도 옆에 있는 성도들 간에도 뭔가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거 하나 이겨보려고 하다가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 사람이 미워서 30년 동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잊지 않고 가슴에 꼭 묵상하면서 살다가 그 죄를 묵상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의 죄만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불행한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한다는 교인들이 또 많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도 많이 봅니다. 내 생각이나 나의 역할이 뻗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 거기서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왜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는 거야 하면서 분노를 느끼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 최정원, 인간 최정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분개하면서 증오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러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우울한 힘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쁨의 환호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야말로 내가 죽었구나. 이 죗덩어리인 내가 정말 없어졌구나. 정말 속 시원하다. 후련하다라는 그 기쁨의 환호성입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로 죽었구나. 아니, 자신이 죽는 게 그렇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무도 여기서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으신 적이 없으신 다들 건강한 신체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송곳으로 찔러도 아프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욕해봤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저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어 하고 아무리 얘기한들 뭐합니까? 살아 일어나서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래서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또 내가 한 일 갖고 그 사람이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내가 나를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세상엔 아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도 한 번도 못 해볼 것입니다. 그 재미있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못 해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겠죠.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승리하면서 사는 그러한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 일하다가 상처받아서 나 이제 그거 안 해.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오겠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처를 받을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죽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붙들고 나의 일을 교회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에서 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는 미래형 고백이 아니죠.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과거형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정말 죽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는데 저 사람이 안 죽어요. 저 사람이. 나는 죽어서 나는 수그리고 다니는데 쟤는 왜 이렇게 뻣뻣하냔 말이에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쟤 좀 죽여주십시오 하고 나는 안 죽고 저 사람을 죽이는 많은 일들이 우리 기도 중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죽든 안 죽든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다녀도 내가 죽었다면 그 일에는 그건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고쳐주십시오라는 말조차도 우리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질만 죽이면 된다고 말하죠. 이 성질이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말만 바꾼 것이지 성질을 죽이고 사는 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상외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만 잘 다스리면 다 되는데 이것이 처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성질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자신의 양심껏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 양심껏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는 법도대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양심껏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법자인 것입니다. 옛날에 황야에 무법자 있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총으로 다 꺼내서 쏴 죽이는 그것이 정당해 보이는 보복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는 황야의 무법자 그런 무법자처럼 사는 것이 내 양심껏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엄밀히 말해서 정말 내가 이제는 정말 죽었으니까 죽은 몸을 갖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나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그 의식이 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의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죽었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주님께서 나를 부활해서 다시 건져내셔서 물속에서 건져내셔서 나는 다시 살았노라라고 하는 고백의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노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내가 자꾸 부활하는 것이 문제죠.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요즘 좀비영화 많죠. 자꾸 죽었는데 자꾸 살아나요. 아무리 때려 죽여도 살아납니다. 그 영화에서는 뭐 머리를 총으로 쏘지 않는 한 죽지 않는 그런 귀신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내 일상생활에서 일어남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꾸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자아가 꿈틀꿈틀 살아나갖고 다시 상처받고 내가 공격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하시느냐? 부부끼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 일을 실천하기가 좋은 때가 부부싸움 할 때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께 듣고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봤어요. 신기하게 한 번에서는 안 됩니다. 저쪽에서 막 뭐라 그럴 때 나는 죽었어 하면 그분이 안 가라앉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열 번을 한번 외워보라는 겁니다. 열 번을 차분히 나는 죽었다 하면 한 다섯 번쯤 넘어가면요 내 마음이 가라앉고요. 그래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것들 저렇게 참으셨는데 내가 그건 뭘 못 참겠느냐. 물론 내가 맞아요. 부부싸움할 때 다 그렇죠. 내가 맞아요. 내가 맞는데 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중에 끝나고 또 뒤끝 있게 가서 야 그때는 내가 봐준 거야 라는 식으로 하시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막 싸움이 일어날 때 나는 죽었다라고 복창을 뭐 앞에서 하시지 말고 몰래 마음속에서 하신다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여러분 우리 샬롬교회 성도님들은 부부싸움 하시는 분이 없는 줄 제가 압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찾아와 보십시오. 제가 특별한 훈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다가도 엄청난 안 좋은 경험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그럴 때 그래 나는 죽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저
불쌍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죽음을 경험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지고요. 걱정, 미움, 원망, 욕심, 조바심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혈기와 나의 정욕 등도 십자가와 함께 없어지는 체험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의 죽음을 경험하면 내가 새로운 것에 눈이 뜨입니다. 평안함과 감사, 기쁨, 찬양이 마음속에서 우러납니다. 사랑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중요함이 깨닫게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Everyday. 여러분들 새벽기도 날마다 오시는 것만큼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시는. 왜냐하면 우린 자꾸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신비하게 부활을 맨날 합니다. 나를 부활했던 나를 또 죽이십시오. 죽이고 죽이고 죽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체험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매일 죽으시는 저와 제가 잘해서 그렇게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도 같이 저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제가 맨날 죽어야겠고 여러분들도 함께 죽으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